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제가 이따가 또 와가지고 또 이제 그 초반에 한번 말씀드리고, 예. 오늘 방송이 6시까지라면, 예. 이제 7시간 방송이라면, 그 7시간 방송 중에 5번을 언급할 거예요, 오늘. 예. 분기별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언급을 계속 해줄 거예요. 예. 그래야, 제 방송에, 예, 뭐좀 이렇게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들 아시죠? 예, 뭐 공지들 보셔서 아실 거고, 네. 굉장히 좀 서로, 예, 좀, 그, 응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죠? 예. 원래 좀 수많은 눈과 귀가 있으면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예, 뭐 주영이랑 저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응원도 위로도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숙하게 언제나 주영이가 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채팅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이냐? 존중만 바라지 그 외의 것들은 오지랖이야. 으붑도 하지 마. 예. 그런 것도 아무런 뭐 도움도 안 되고, 사실, 예. 서로 간에 이게, 그 작은 어떤 물결의 그 영향도 서로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조용히 다 방송을 할 텐데.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방송을 뭐 휴방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꼴값 떠는 것 같고, 예. 뭐 만남 있으면 다 이제 뭐또 헤어짐도 있는 법이고 또 그런 거니까 뭐 좋게 생각해 주시고 예 하지 말란 게좀 많죠. 그냥 풍만 쏴. 그냥 그게 제일 예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지 말란 게 많은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아,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이럴 때는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생각이 고맙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 그 카페맨 고맙다. 코트야. 코순이들 복귀하겠네. 자, 그런 말도 하지 마. 아, 그런 말도 하지 마. 그, 뭐, 야, 그런 것도 하지 마. 코순이님 오히려 좋아. 좋아해서 이런 것도 하지 감사합니다.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하지 말란 게 많은 게 아니야.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은 예, 자리를 종료 하겠습니다. 그래, 맹금류 고맙다. 자, 코트야. 오빠 이제 다시 방송 열심히 볼게요. 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자, 시간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안녕하십니까? 일중이라 사운드만 듣고 있다 다리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돗대가 입 벌구게 고맙다. 우리 돗대 너무 고마워. 자 일단 향후 그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랄프가 이삿 날이 20일이에요. 유일신 완전체 복귀 행복해. 자, 다미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복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랄프가 20일 날올 거야. 그래서 20일 날 와서, 예, 그 오늘 또 랄프랑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20일 날 오고 다시, 예, 이제 그
예전으로 예전처럼 이렇게 또 랄프랑 같이 이렇게 랄프 여기 있고 그래서 방송 좀 할 겁니다. 결국 골고돌아 랄프다. 네. 코트야 이제 좋네. 술 먹방도 하십니까? 자, 그런 향후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나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진정성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생각이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랄프 또 입소하나요? 예. 예, 그 오전에 저 뭐야 이삿짐 불러서 일단은 주영이 짐들 다 이제 빼고 그러고 지금 이제 예 하남의 집으로 예 그 주영이 전셋집으로 예 갔습니다. 얘기도 좀 많이 나눴고 코트야 POTOD 음방송에 고삐다 싶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주영이 그 은비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영이가 하는 컨텐츠 거기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코트야 라이브 속마음 형님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예 뽀뽀 쪼 왜 나가 거기리라니 왜 그러세요? 리아주와 톡톡톡 걷는 소리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라이브야 앞으로 톡톡톡 걸어다니자. 야 저기 뒤에 불 좀 켜라 랄프야. 여기 주방 쪽 저거 너무 어둡다. 어떤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치는 채팅은 제가 또 빠꼼이잖아요. 다 보여요. 예, 다 보입니다. 똥꾼형 슬슬 긁어갖고 어떻게든지 저 뭐야 서로 으붑 만들려고 하는 그거는 제가 예.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예, 좀 채팅을 좀 생각하고 쳐주시고 예, 뭐 응원도 그냥 그 존중만 해주세요. 선택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지 이거를 가지고 뭐 여러분들께서 막 뭐 어떤 예, 똥구녕 긁적긁적 긁어갖고 어떻게든지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랄프는 먼지가 있어서 삼촌교육대 다시 들어왔냐고. 랄프씨 예? 여기가 삼촌교육대인가요? 아니죠. 여긴 어디죠? 여긴 사촌교육대. 사촌교육대야? 삼촌교육대, 삼촌교육대보다 더 윗수준인 사촌교육대야? 예. 그래. 그럼 내가 너의 또 사령관이 돼야겠다. 마이 제너럴이 돼주십시오. 마이 제너럴이 돼주십시오. 존나 웃기네. 예. 아 밥을 좀 시켰어요. 오랜만에 저 랄프랑 같이 밥도 먹고. 저거 시켰어요. 저 뭐야 아구찜. 코트야.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 미친 새끼야 저거. 코트야, 전 입변 해야 하나요? 아니 입변 안 해도 돼. 입변 안 해도 돼. 왜 그렇게 막 그런 어떤 볼드모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세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요.
자, 여러분들 그뭐 그런 얘기는 지금 여러분 채팅창에서 하는 얘기는 차마 제 입으로 담고 싶지도 않고 예. 방송부는 주영이면 가볍게 무시할게요. 가볍게 무시하고 여러분들 진짜 좀 그 서로 웃으면서 진짜 그렇게 또 예. 서로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어. 제가 이제 뭐 30대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성숙한 그런 꽃피야. 그 지들이 멋쌈디 레이디 제인이야 뭐여 친구 이용지훈 리얼 어 꽃피야 시간 그만 끌고 왜 헤어졌는지 누가 헤어지자고 했는지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썰 다 풀어라 시공방패 쟁여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그 뭐 썰 풀고 이런 거 제가 안 할 거란 거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 존중만 해줘 뭘 자꾸 이야기를 하고 막 웃참하고 뭐 이렇게 예? 유난 떨고 왜 그래 자 유난과 호들갑은 떨지 말아주세요 잠시만 뭐야 엑스플리 멈췄다 잠시만 여러분들 뭐 소리는 들리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엑스플릿 다시 키겠습니다 그 개 보고 싶노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이 주아를 왜 주아라고 하지 못하고 리아를 왜 리아라고 하지를 못해 주아 리아를 왜 그 말을 언급을 아 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네 강아지조차도 으부불 만들면 어떻게 하지 마요 그런 거를 아이 성숙한 그 헤어짐을 했다니까 왜 씨발 존중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하지 말라니까 어 그 개란 아니 왜 그래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어,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코트야. 혼자인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키키. 자, 형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형님 그 스튜디오 가가지고 주영이랑 같이 그 맛있는 그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형님.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형님. 네. 아니 다음 달에 주영이 컨텐츠도 나간다니까 은비탐 코트야 백변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 미국이야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서로 죽일 놈 죽일년을 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막 배척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게 굉장히 난 그건 이제 좀 애새끼 연애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새끼 연애가 아니라 성인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 존중을 좀 해주십시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래 좀 연예인들끼리 막 사귀다가 헤어지고 그러면은 뭐 아유 꼴값 떠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입장이겠죠? 근데 진짜 꼴값이 아니라 어 좀 서로한테 굉장히 좀 그 보탬이 되는 좀 시간이었고 또 그게 서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좀 어떤 양분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영이랑 찍었던 사진 같은 거 하나도 안 버렸어요. 진짜로. 예. 쿨한 척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예, 꼴값 던다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그 저 공지 올렸을 때 서로 동영상 찍었던 거 봤잖아. 진짜 웃으면서 헤어졌다니까. 에이 현아님이랑 딘님은 그 아, 현아랑 던 딘이 아니라 현아님이랑 던님은 다시 이제 재결합을 했는데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뭐 그 등에 그 문신이 약간 의미심장하고 그런 게 있는데 나는 SNS도 안 할 뿐더러 전혀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나 그렇죠. 행동이나 이런 거 절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제 방송은 내가 이제 계속 그 만나기 전부터 하던 일이니까 또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우리 팬분들께서 좀 성숙하게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코트야, 코트 뱃살 이제 FA. 코트야. 이 여자다 싶을 때 그대를 조심해라. 죽음과 결혼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이뤄라 이제 유효한가요? 제발 의미심장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왜 이래 다들 나한테? 제가 오늘 방송은 진짜 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 너무 우중충하고 우울하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유쾌하지도 않게 딱 중간에서 정말 그 줄타기를 잘 하고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채팅을 하실 때 조금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 콧박이 코순이 분들 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다 집이. 안 되겠다 랄프야. 저 보일러 좀 켜라. 코트야. 보일러 좀 켜. 준비하시나요? 미친놈. 코트야. 지구 방생 생겨 나 재결합 가능성은 일도 없는 거지. 예식장 계약금은 날린 거냐? 노 코멘트. 가볍게 무시. 코트야. 코영은 끌리금은 만나야지. 형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씨발놈이 저 새끼 강퇴해야겠다. 저 병신 같은 새끼 저거. 강퇴해. 저 미니예요. 저 도라이 새끼 아이가 저거. 어제 9시에 켜가지고 6시 조금 넘어서 방정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방송하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6, 7, 8, 9가 이제 그 전국에서 가장 겨울 중에서 날씨 좋은 지금 그 때라서 내일 여행 갈 거예요. 내일 그 뭐 방송으로는 안 하고 그 바이크 단톡방 애들이랑 좀 미리 말했었죠. 그 6, 7, 8, 9를 4일을 내리 연속 쉬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1박 2일로 2일 휴방은 확정입니다. 예.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좀 그렇게 예, 오랜만에 바이크 타고 좀 여행 좀 다녀올 거예요. 식사할까요? 밥 먹자. 아니 이거 미리 계획돼 있었어. 뭐 이유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 가위도 좀 가왔나. 앞접시는 필요하실까요? 앞접시 필요하지. 아 그래 여기다 얹어서 먹자. 코트야 한 번만 켜주세요. 오랜만에 오도방구 소리 듣고 싶어요.
바이크 방송은 되도록 안 하겠습니다. 예. 그 완전 CCTV 블랙박스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바이크 타고 다니다가 방송 켜고 다니다가 나중에 뭐 사고 나거나 그러면 예. 그러면 방송각이 좀 나오겠지만 아니면 사고를 목격하거나. 야 쭈꾸미 다섯 마리 이거 추가했더니 미쳤다. 와 쭈꾸미 클라스 봐라. 쭈꾸미 폼 미쳤다. 좋은 맛 쓰네. 아니 뭘 보면 알아요? 네. 뭘 좋은 맛 쓰네. 해산물 일도 모르는 놈이. 제가 바다에서 거제도 출신이라고. 거제도 출신이라고 아주. 라이프님의 아주 가반 재수감을 환영합니다. 네. 오우, 야 이거 실하다. 실해. 쭈꾸미 원래 제 철마다 항상 랄프랑 먹으러 다녔었는데 그 연포탕 인천 종합어시장 연포탕이 아니라 샤브샤브였지. 우리 같이 먹으러 다녔던 거는 맞아. 어 이것저것 많이 먹으러 갔어요. 난 제철 해산물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 굴 안 먹지? 저요? 어 굴 좋아 죽죠. 아 굴 좋아 없어서 못 먹어? 예. 어 오케이. 다음에 천북 굴단지 한번 데려가가지고 굴 질리게 해줄게. 나 진짜 거기 갔다 오고 나 진짜 그 정도로 많이 먹고 싶진 않아. 질리더라. 와. 자. 아. 밥 먹읍시다. 예.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이제 뭐 어쨌건 이제 그 한 3개월? 3개월이었나? 너 이사 간 지가? 제가 10월 말에 가서 11월 초에 갔어. 3개월 정도. 예. 그 아무튼 이제 그 3개월 전으로 예. 이제 다시 백업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좀 더 향후 그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먹읍시다.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이게 좀 5만원어치예요 이거. 예? 5만원어치 원래 36,000원인데 거기다가 쭈꾸미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5만원이 된거지. 먹자. 쫄깃쫄깃하네. 맛있다. 아 그리고 위에도 그거야 리비벤트로 오만둥이. 어? 아. 왜? 리비벤트. 아 리비벤트? 야, 아고 좀 살실한 거 봐, 여러분들. 야무지네. 근데 쭈꾸미 대가리 안 먹는 게 좋겠다. 뭔가 좀 꼬랑내 난다. 대가리를 삭혔나? 저는 괜찮아요. 큰 거 드셨죠? 어. 작은 거 먹었어요. 대가리 작은 거 먹어야 돼? 네. 소두를 먹어야 돼? 네. 작은 거, 요런 거. 오, 야, 진짜 맛있겠다. 맵기도 적당하고. 뭐 드릴까요? 물티슈. 이 조합이 너무 그리웠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브님.
어구쯤 좀 밑에 있나 보다. 맞죠? 코트야, 우리 자나게이는 요즘 소식 없노? 현미랑 연락하고 있어요. 예. 네. 엄마는 계속 물어보네. 근데 종종 전화해서 안부 묻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흠이도. 연애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뭐 지금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 지금 연애 얘기를 하세요. 코트야. 어사첩을 1%의 우정 같은 스토리는 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영이가 언제나 채팅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채팅 좀 쳐줬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아까 그러니까 좀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막 욕짓거리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딱 그 그냥 딱 존중만 해주고 좀 언급을 하지 마 여러분들. 언제나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를. 아, 왜냐면 이게 존나 애매한 게 저게 응원해 주는 거고 나한테 뭐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을 강퇴하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 방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래서 딱 오늘 딱 그 중립적으로 중간을 딱 맞춰 가야 된다니까 좀 도와달라니까. 평소랑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방송하고 싶어. 아, 여러분들 마음은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 마음은 알겠는데 근질근질거리는 그 손가락을 어떻게든지 주먹으로 좀 내리쳐주세요. 예. 하지마! 하지마! 유튜브는 차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내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야 서로가 편하지. 오늘 주영이가 괜찮다 그랬는데 내가 좀 시간 지나면서 알아서 좀 내리겠다. 나 오늘 유나 콘서트 다녀왔어. 양이 너무 방대해. 갑자기 지우기에는. 그렇죠. 그치? 거의 만 6개월 분량 되니까. 하이라이트는 몇 개 안 되니까. 그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뭐 같이 재밌게 방송하거나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막 이제 형식적으로 막 지워낸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뭔 말인지 알겠죠? 야 이건 뭐야? 이런 건 난 왜 주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 진짜 10종 8구가 버릴 듯. 차라리 단무지가 나. 삭힌 단무지 아니에요? 장아찌 그래. 이거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종류 먹는 거 딱 한 종류. 마늘.
마늘 장아찌. 그건 맛있어. 맛있죠. 이거 맛있어? 이거 드세요? 이걸 먹는다고? 약간 뭐 시큼한 맛에 먹는 거죠. 아니 이거 색깔이 먹고 싶지가 않아. 맞아. 약간 뭐 생선 회처럼 생겼어요.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이거는 네, 먹어볼게요. 항아리 같은데 막 이렇게 완전 잠겨서 놔둔 거 그런 느낌이야. 맛있다. 맛있어? 아 진짜로? 같이 먹으면 맛있어? 많이 먹어. 안 먹을래. 맛있다. 다 먹어. 바로 치워버리네. 어저께 주영이가 해준 그 김치찌개 남은 거 있거든? 그거 좀 데펴라. 국물도 좀 먹자. 아 그녀의 흔적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주영이를 주영이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불러.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들 진짜 서운하겠다.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게 여러분들한테 막 쌍욕 박으면서 아 씨발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래버리면 방송 채팅 친한 사람들도 아 분위기 좀 이상하니까 나도 방송 분위기를 즐겁게 이어나가고 싶은 거지 유쾌하게 이끌어 나가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하지 마 진짜. 근데 쭈꾸미를 너무 많이 시켜서 아구찜을 못 먹고 쭈꾸미만 뒤지게 먹는 거 같네. 여기 아구찜 메뉴 이름이 살로만 아구찜이야. 아 살만이 아구찜. 야무지네. 이거 죄다 살이야. 진짜 크다. 와사비 소스에다가 싹 담가가지고. 매콤한 게 시켰어. 매콤하게. 라이프 지금 김치찌개 끓여놓고. 라이프야. 예? 뭐하노? 기다리고 있어요. 끓으면 갖고 와. 먹다. 양이 좀 많네요. 5만원치니까 양이 많지. 오늘 여자 가수 튀어매기기 할까 그냥? 어차피 메모장만 있으면 되잖아. 내 유튜브 풀려서 댓글 보셨나요? 다 지웠어 내가. 남아있던데요. 아니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제 그 콘텐츠를 할 때 내가 가수 튀어매기기 같은 경우는 내 기준이야. 그죠. 주관적인 건데. 그래도 근데 어느 정도 이 새끼 감이 없다. 이 새끼는 R&B 가수만 최고로 친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형의 주관적인 걸 더해야 공신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냥 남의 의견 다 때려쳐버리고 형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 그러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채팅창에서 그 어떤 특정 가수에 대한 저기를 계속 올라오니까 아예 채팅창은 사실상 배제시켜놓고 내가 거의 그 설교 플러스 약간 홍보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
내 주관적인 그거니까.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할 때는 자막을 달아놔야 돼. 지극히 코트의 주관적인 생각임. 반박 사절. 그렇게 하는 거 훈수 사절, 반박 사절 이거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채팅창 의견 수용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 모르지. 개 힘들어. 다 수용하면 절대 힘들지. 그럼 어느 정도 조금씩만 가져오자 이 말이죠. 여자 가수 그 얘기도 많았어. 왜 가창력으로 승부를 봐야지. 1세대, 2세대 이걸 나누냐 하는데 1세대 나는 그 사람들은 진짜 나 아니라고. 왜 왜냐? 임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응? 임요한이요? 아까 아 비유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프로게이머 판도 임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꼬를 튀고 그 임요한 씨가 커졌다. 얼마나 큰 어떤 그런 그 저 수모를 당했었냐 아침마당에서. 그렇지 않냐? 난 그런 부분에서 정관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뭐 지금 뭐 조용필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뭐 누구보다 못하잖아. 누구보다 고음 안 되잖아.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내가 뽑는 그 기준은 그 업적도 있는 거지. 그 영향을 끼친. 그렇죠. 이것도 달아놔야겠다. 그 위에다가. 오로지 보컬 능력이 아닌 뭐 그 사람의 업적이나 뭐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건이나 선생님 내가 뺐잖아. 네. 너무 천둥호랑이 창법 그 영상만. 원툴이라서. 원툴이라서. 코트야. 축구 선수 실력 올타임 순위도 매길 때도 10위 안 나누고 순위로만 매기잖아. 아. 어 펠레보다 메시가 더 유명 더 잘하나 이런 거. 근데 그건 스포츠잖아. 결과값 정해져 있잖아. 스포츠는 어쨌건 우열을 가리기 위한 그런 걸 깔고 가잖아.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포츠랑 좀 다르지. 딱 커리어가 있잖아. 발롱을 몇 개 받았고 그쵸.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가수들로 그걸 하려면은 뭐 앨범 판매량 그리고 뭐 차트 저거 그런 것도 다 봐야 되니까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도 있어. 맞죠. 노래 흥했을 때나.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김건모님의 왜 레전드 있냐면 그 93년도에 그렇게 그런 발성과 그런 보컬적으로 갖추어진 소리로 그렇게 세련된 음악을 세련된 발라드 지금 불러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그런 노래를 보여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높게 보기 때문에 레전드로 친 거지. 인정? 그거는 뭐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김건모 씨. 아 그럼 말해봐. 어제 아쉬웠던 안 들어갔던 사람 중에 딱 한 명 있다면 얘기해봐. 1세대건 2세대건. 임창정, 성시경 이렇게 있잖아. 임창정, 성시경, 하동균 이렇게 세 명 정도가 있는데 한번 조금만 드릴게요. 그분들이 이제 1세대잖아. 임창정, 성시경, 하동균 김나박이에 넣기에는 애매한데 나는 솔직히 김나박이랑 같은 라인으로 넣기에는 나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님. 응? 너무 그래서 국물이 없어졌는데. 아 그래? 갖고 와 그래도. 어제 진짜 맛있었어. 종이가 끓여준 거. 갖고 와봐. 국물이 없어요. 이거 김치 볶음인데. 갖고 와. 코트야. 이 박사 없는 게 개인적으로 아쉬웠음.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어우 재미없어. 이승철님은 레전드에 이미 넣어놨는데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이 많네. 이게 전부야?
건더기밖에 없어. 국물이 없어. 아니 이거는 완전 김치찜이네. 와. 맛은 있을 거야 근데. 어제 형님 먹는 거 봤지? 두부를 좀 먹고 싶었어. 김치 대박이야 이거. 같이 먹어. 아니 두부 남았어요. 아 초당 두부가 진짜 대박이라니까. 아 초당 두부가 초당에 그 강릉에 있더만요. 강원도에. 그래갖고 두부 요리에 하는 그 거리들이 있더라고. 초당 그 두부로. 근데 두부만으로 뭔가 요리를 먹기에는 너무 아쉽더라. 뭔가 배도 금방 꺼지고. 그래서 강릉 가갖고 조개구이 먹었어요. 좀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응. 잘했어. 맛이 더 드리세요. 콜라 하나 줘라. 제로 콜라. 랄프가 밥을 아까 먹었었나봐. 얼마 안 먹네. 짱이네. 근데 이거 먹다 남은 콜라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돼요? 어 그거 먹어도 돼. 이건 나중에 남겨놨다가 밥 비벼먹는다.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싹 둘러가지고 밥이랑 해가지고 볶아 먹으면 뒤져버려. 그거 먹으려고 이거 먹는 거야 솔직히. 어제 공포 게임 재밌긴 하더라. 거의 낭독회 수준이긴 했지만. 랄프 머리 무슨 펌이냐고? 뭐야 그거? 시스루 컷이야? 아니요 시스루는 이게 앞머리가 약간 좀 저거 한 거고 이거는 에즈죠. 펌 다 풀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넘긴 거예요. 이제 에스로 되잖아요 이게. 형 가는 바버샵에서 한번 잘라봐. 저는 이제 상남자 컷을 하면은 없어 보여 사람이. 바로 인민군 되죠? 그렇죠. 제가 살집이 없으니까 머리를 짧게 깎아버리면은 진짜 없어 보여 사람이. 머리가 짧으면은 약간 왜소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코트야. 라이프는 연상이 길어서 짧게 하면 이상해. 그렇죠. 얼굴 길어요. 머리를 작게 만들고 짧게 잘라서 좀 이러고 다녀. 그러면 어깨 좀 펴고 이러고. 이러고 다니더라. 아, 진짜 좋겠다. 네, 견갑 야무지게 폈습니다. 콜라 안 먹냐 너는? 아, 저는 커피 먹겠습니다. 커피. 예, 또 커피 좋지. 먹으면 저거 안 먹으니까. 오늘 다 녹았네. 냉장고 온도를 좀 낮출까요 여기? 뭐가? 냉장실? 낮추신 것 같은데. 원래는 안 녹았거든요. 얼음이 넣어놓으면. 싱싱하게 넣어놔야 돼요. 얼음 들어있는 거. 저 냉장고 존나 싼 거라 그래. 80만원짜리라서 꽤나 큰데.
식사 시간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다 먹어야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금방 먹습니다. 김치찌개 조금만 김치 조금만 더 줘라. 천천히 드세요. 존나 맛있다 이거. 네. 네, 천천히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다 먹었는데 이게 좀 아, 어제 먹방이 대박이긴 했어, 진짜. 형이 눈을 모을 정도면은 맛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제 먹 아니 너 김치 먹어봤잖아, 이거. 맛있어요. 개 맛있지. 찌개 맛이 어떤 맛인지 상상이 존나 없네. 깊다니까. 네. 우리 김치찌개는 여러 번 끓이면 더 맛있어지지 않아요? 그건 아니야. 맞지. 네. 약간 우러나가지고. 김치가. 아, 아까 일어나서 몸무게 재봤는데 112kg였어. 그대로 현상 유지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손님 존경합니다. 어우,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오늘은 오슈를 할 거예요. 왜냐? 오슈 지금 3일간 밀렸어. 오늘 오슈 해야 돼. 승우 아빠님 핫하다고? 봤어, 봤는데 좀 약간 뭐 발언이 경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 뭐 그렇게까지 막 물고 늘어질 일인가 싶어. 나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기본의 인성이 보이긴 한다고. 약간 좀 거만해 보이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여러분들이 거부감 느끼는 거지. 거부감, 그러니까 거만해 보이고 경솔해 보이는 거, 그게 좀 약간 보기 싫은 거지 여러분들은. 예. 근데 방송에 그 저기 승우 아빠님의 방송에 그 정도의 가치가 되니까 그런 거지. 이제 항상 겸손 하면은 겸손 또 겸손. 그러면은 당연히 좋게 하겠지. 뭐 보는 사람으로서. 자, 아무튼 그거는 사실 난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오지도 않았어. 승우 아빠 쳐도. 아, 올라왔네. 엊그저께 올라왔네.
근데 남의 불행을 가지고 어우 댓글 많이 달렸네 주렁주렁. 예. 어 근데 이 말도 좋다. 막 유튜버든 BJ든 연예인이든 너무 막 좋아하지 말란 말이야. 한 사람이 여러 면을 가졌는데 맞아 사람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약간 조금만 내가 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거나 그러면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 그러면 안 돼. 여러 면을 봐야지. 내가 관대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봤을 때 그냥 뭐 저분이 전화는 좀 약간 예민했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야? 그리고 얼마든지 승우 아빠님은 선한 영향력 많이 행사를 했을 거 아니야. 요즘 월클 그 유튜브 월클의 특징이 뭐야? 선한 영향력 야무지게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면도 좀 봐봐. 그런 건 있지. 근데 그 사람의 위치가 이렇게 너무 높아 고공행진만 해. 그러면은 고공행진을 하는 만큼 추락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긴 하지. 예. 그러니까 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게 아닌가. 아 저는 몇 개 봤어요. 뭐 그 시리즈 유행시켰었잖아요. 뭐 뭐뭐뭐는 하지 마세요. 제발 사드세요 하면서 이런 요리 저런 요리 도전하면서 시청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가리 까고 재밌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당근마켓 좋게 얘기해 주는데 이제 상대가 당근마켓이라 그런 거지. 근데 저런 조그만 일 있다고 자기 그 양분 삼아 갖고 저런 걸로 이제 컨텐츠 해가지고 이제 막 물어 뜯고 혐오를 부추기고 그런 뻑과 같은 개 새끼들 그 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야 솔직한 말로. 예. 곡을 쓰고 개 10년이 그 지랄하는 그게 더 나쁜 새끼야. 나는 뻑가 입고로 개 10년이란 생각을 합니다. 이때다 싶어갖고 씨벌놈이 지 얼굴도 안 까면서. 아무튼 뭐 방송에서 필요치 않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만합시다. 승우 아빠님이 됐건 뭐 예 그만합시다. 아니 난 예전부터 가면의 일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지.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마 스토커로서
너는 가라. 빙신 새끼야. 제발 오지 마. 어. 윤태영과 두 소년 소녀의 우정. 이게 뭐야? 어우 재미없어. 네. 랄프도 지금 19땡 하고 있거든. 19땡 끝나면은 뒤에 크로마키 깔고 50부터 갑시다. 네. 근데 루피랑 아 목동 뭔 주먹 루피 주먹 걔 뭐 존목질 한다고 막 말이 많더만 카페 내에서. 예. 좀 존목질 유사 존목질 하는 애들은 예. 그 내보내고 있어요. 어. 모든 커뮤의 만악의 근원은 존목질이야. 어. 그걸 하면 안 돼. 그리고 보빨남들. 존목질은 진짜 해서는 안 돼.